본 동영상에는 잔인한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배트맨의 앙숙 조커 하면 떠오르는 것은 화장되게 웃는 듯한 얼굴 메이크업이다. 이 캐릭터는 빅토르 위고의 1869년 작품 웃는 남자의 주인공으로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채 평생 광대로 살아야 했던 그윈 플랜을 모티브로 한다. 그리고 그윈 플랜이라는 가상의 캐릭터 또한 17세기 범죄조직 콤프라치코스가 자행한 끔찍한 행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콤프라치코스는 유괴한 아이들을 기형으로 만들어 파는 인신매매 집단이었다. 그 인위적 기형 유발행위 중 하나는 입에서 귀 밑까지 볼을 찢는 신체훼손이었다. 이후 이 만행을 폭력 조직들이 따라했고 상대 조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했다. 희생자가 아픔을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볼이 잘 찢어졌기 때문에 고통은 더 커졌고 상처도 더 깊어졌다. 혐오스럽고 기괴한 그 상처를 가릴 법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금기시하는 서양 문화에서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지도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전해진 이 행위는 스페인식 이름을 버리고 글래스고 스마일로 불리더니 1970년대부터는 첼시 스마일, 첼시 그린이라고도 불리게 된다. 오늘은 수백 년 전부터 자행되던 이 야만적 신체훼손 행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도시 이름 글래스고가 붙게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합니다. 출발합니다. 글래스고 스마일의 역사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의 암흑기에 시작된다. 1830년과 1880년 사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영국 글래스고의 인구는 2배 이상 폭증한다. 공장과 조선소 수가 늘고 농촌에서 꾸준히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해 한때 작은 도시에 불과하던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한다. 도시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는 했지만 위생, 보건, 의료, 복지 시설의 수는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저임금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형편은 비참했고 가난과 영양실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넘치는 공동주택은 범죄에 빠진 사람들과 자포자기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1910년대 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문제들은 그 절정에 이른다. 글래스고의 작은 폭력 조직들이 여러 개 등장하면서 각자의 나와바리를 확장하거나 그것을 지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진다. 그중 가장 큰 조직이 글래스고 레이저 갱스였으며 우리말로 하면 왕십리 면도날파 정도 된다. 이 조직들은 크게 두 무리로 나뉘었는데 꼴에 지들의 종교에 따라 신교파와 구교파, 즉 목사파와 신부파로 불렸다. 하지만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배려심은 개나 저버린 채 상대 조직원을 잡으면 쪽쪽 물리 치료를 했다. 그리고 이 치료에 보답하기 위한 가해 조직원 납치가 전쟁처럼 이어졌다. 치료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가장 흔했던 것은 강제 웃음 시술이었다. 방금 납치한 상대 조직원이 싱싱하게 펄떡거릴 때 면도날, 작업용 칼 또는 유리 조각으로 실시간 현장 서비스를 해주었다. 당시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흔했던지 입이 찢긴 사람을 보면 놀라기는커녕 저 사람도 어느 조직을 불편하게 했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이 불법 의료 행위가 영국을 넘어 전 유럽 그리고 세계로 퍼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글래스고의 위기감을 느낀 시 정부는 영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폭력배 퇴치 전문가 퍼시 실리토를 어렵게 특별 초청한다. 퍼시 실리토의 등장과 함께 1930년대에 여러 조직이 박살나고 수많은 범단 수괴들이 콩밥 무료급식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글래스고를 넘어 널리 퍼진 이 의료 서비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래스고 스마일의 희생자는 영국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갱이 아닌 사람까지도 이 불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1924년 윌리엄 조이스와 같은 유명 파시스트 정치인을 제물로 삼았다. 또한 1934년 알버트 피쉬와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시그네처가 되기도 했다. 가장 끔찍한 희생자는 블랙달리아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쇼트이다. 1947년 실종 후 살해된 채 주검으로 발견된 그녀의 사체는 토막나고 심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는 글래스고 스마일이 남겨져 있었다. 이후 한동안 잊혀진 이 고문 행위는 1970년대 다시 영국에서 부활했다.
이즈음부터 축구 훌리건을 빙자한 백인우월주의자, 네오나치 등의 범죄단체들이 영국 전역에서 폭동을 일삼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조직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팀과 관련된 첼시헤드헌터였다. 이들은 역사로 남겨졌던 글래스고 스마일을 무덤에서 파내 그들의 상징으로 삼더니 이름도 첼시 스마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명문구단 첼시와 연계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과격해지더니 영국 경찰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성장했다.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이 미친 행위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더니 2011년에는 매 6시간마다 한 명씩 입이 찢어졌다고 한다. 이어서 이를 급히 치료하기 위한 외과 수술이 많아지다 보니 별도의 응급처치법이 의학서적에 실리기까지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